볼게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기본 서류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쉽게 한번 오늘 제가 풀어드려 볼게요. 자, 진단서하고 수술 확인서가 우선 수술 받으면 기본인데 거기에는 의사 면허번호가 기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자동 발급 시스템으로 된다? 내 입장에선 편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내 민감한 개인정보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려워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내 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 때 가족 말고 친구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네요. 없죠. 위임장 가지고 위임장. 가면 됩니다. 위임장을 가져가면. 네. 아니 그러면은 사연자분께서는 그동안 방문했던 병원들을 다 투어하면서 확인도 네. 하고 뭐 서류도 받고 해야겠네요. 현실적으로 답을 드리면 사연자님 병원 투어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지금으로부터 3년 이내의 거는 모두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3년 안에 갔던 병원은 한 바퀴 싹 도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약국도 한 바퀴 도시면은 약제비 그 내역서 통해서 첨부할 수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3년간 다녔던 병원 투어하려면 월차 하루 아니라 이틀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실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 보험금을 줘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궁금한 건 뭘까요? 진짜 했냐고. 얼마 지출했는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출했는지는 진료비 내역서라는 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서 그냥 봉투 같은 데다 넣어두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 진료비 내역서인데 보험금이 건당 3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무슨 병 때문에 이렇게 병원비 쓰셨어요? 라고 궁금하겠네, 그죠? 그렇죠. 무슨 병에 걸렸었는지 알려주는 게 진단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입원을 한 경우, 통원인 경우는 건당 30만 원이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입원을 했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수술 받은 거 확인해주면 되잖아요. 진단서, 수술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 채널 돌아가니까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내가 입원을 했으면 보험회사에 전화부터 하세요. 퇴원하기 전에. 네네. 어차피 퇴원하기 전날 간호사님들이 물어봐요. 필요한 서류 뭐냐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입원을 해서 어떤 상황인데 어떤 서류 필요해요? 미리 한 번만 물어보시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통원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내역서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진료비 내역서를 쌓아놨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잃어버려요. 100% 잃어버리죠. 사진 찍어준다. 네. 네. 사진 찍어준다. 딩동댕. 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비가 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회사 앱을 열어서 보험금 청구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진료비 내역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돼요. 왜냐하면 서류는 100만 원 미만까지, 보험금 기준 100만 원 미만까지는 이런 사진으로도 제출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앱이 없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앱 지원 안 되는 회사는 팩스는 다 됩니다. 대한민국 어떤 보험회사도 팩스로. 팩스는 받아요. 우리 집에 팩스 없는데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에 무료 팩스 앱을 설치하시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팩스처럼 가요. 그거 활용하시면 보험